저희들이 내일 저녁에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에서 저녁 8시 10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, 왜 조은희 후보가 갑자기 구청장직을 버리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했느냐, 그 이면의 뒷배가 무엇이냐, 여러 이야기와 여러 가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. 이게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되었을 수 있다.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이 되었을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좀 더 면밀하게 취재해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도록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직을 버리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면서 왜 당의 그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지, 누가 나서고 뒷정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진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. 2022년 1월 25일 날, 1월 25일입니다.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.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항소심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날이 1월 25일이었습니다. 그 기사 있으면 헤드라인만 좀 띄워주세요. 1월 25일 날 최은순 자 윤석열 장모리스크 해소 항소심 최씨 요양급여 불법 편지 혐의 무죄 받았다. 그렇게 하면서 최은순 장모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1월 25일 날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비슷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잠깐만 띄워주실까요? 장모 무죄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했고요. 그리고 실제로 공모했던 사람은 다 유죄를 받았는데 장모만 유독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변론을 맡았던 로펌이 어디냐라는 부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텐데 저녁 역전의 용사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. 자, 요 정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내일 저녁에 이 내용은 역전 용사들에서 왜 조은희 후보가 출마했고 왜 명태균이 개입을 했으며 어떤 과정 때문에 공천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갈 수 있었는지 의혹이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.